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1절이죠. 다 같이요. 시작.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새 성읍을 유배했으니, 자, 그때라는 말은 모세가, 신명기는 모세 설교죠. 신명기 전체는 모세 설교인데 첫 번째 모세 설교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 설교 끝난 다음에, 1차 설교 끝난 다음에 요단 이쪽 해돋는 쪽이라는 것은 요단 동쪽입니다. 요단 강이 있으면 동쪽이죠. 거기에 이제 그 세지파들이 정착을 했죠. 정착을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쪽에다가 뭘 두냐면 새 성읍을 구별했으니, 여기에 성 세 개를 구별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도피성 세 개를 돌아가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단 강이 있으면 동쪽에다 도피성 세 개 두고, 나중에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말하는 가나안은 요단 서편이죠, 그죠? 가나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또 도피성 세계를 둬요. 그래서 그 도피성에 관한 이제 그 얘기를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데요. 자, 도피성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거를 말하느냐. 예, 거기 42절에 용도를 쓰고 있는데요. 목적을 쓰고 있습니다. 밑에 42절을 다시 봅니다. 이런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사인한 자가 그것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도 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도피성은 그야말로 살인자가 도망가는 데인데, 그 모든 살인자가 도망가는 데는 아니고 원한이 없이, 그러니까 이제 감정이 없이, 그러니까 이제 의도적인 게 아니죠, 그죠? 의도적인 게 아니고 감정도 없고 아무런 뜻도 없는데 어느 날 일을 하다가 부지중에 살인한 자. 부지중이라고 하는 것은 고의성이 없이 그냥 우연히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사고, 이런 겁니다. 그런 사고로 인해 가지고 살인, 다른 사람이 죽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라. 그럼 뭐 한다고요? 생명을 보존하게 하겠다. 이런 사람 경우에는 일반 살인자하고 달리 도피성에 숨어가지고 그 사람은 생명 보호하도록 하는 이제 이런 거를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에 대해서요, 첫 번째는 원한이 없고 부지중에 살인한 자.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 이제 살인하는 사람이 여럿이 있잖아요. 근데 막 방심을 품었다든지 혹은 막 감정이 있어가지고 또 막 계획적으로 이렇게 해서 또 돈을 뺏기 위해서 무슨 뭐 목적이 있어가지고는 이렇게 한 그런 살인이 아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그냥 실수, 우연히 이루어진 어떤 실수에 의해서 사람이 죽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피해라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이런 도피성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도피성이 없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죽인 나쁜 살인자도 있겠지만 실수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인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경우에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똑같이 살인자로 이제 취급이 돼가지고 죽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그 죽은 사람 피해자 있죠, 피해자. 피해자 가족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또 복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또, 아유, 우리가 일부러 죽인 것도 아니고, 뭐 일하다 보니까 연장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죽었는데, 뭐 일하다 보니까 잘못돼가지고 죽은 건데, 그렇다 해서 내가 살인자 취급받아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이 와서 1차 피해본 사람이 이 사람 와가지고 이제 보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억울할 거 아니에요. 실수인데 이렇게까지 죽어야 되나. 그러니까 또 그 가족이 뜬 거예요. 원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억울한 게 있어가지고 원한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또 보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서로 억울한 게 있으면 보복을 하는 거거든요. 서로 억울한 게 있으면 보복을 하다 보면 결국에 이제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피해에 대한 악순환이 계속돼가지고 사실은 거기서 끝났어야 될 문제인데 여러 사람들이 서로 그냥 억울하다, 억울하다 해가지고는 이게 서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사람 하나 죽었는데 2차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그냥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피해 보복을 계속해서 하는 이런 이제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피성을 도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만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거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이방인들,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도피성 제도가 있었어요.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해라.
그러면은 너 목숨을 건져준다. 이런 도피상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 이방인들이 가진 도피상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할 때요. 그 이방 사람들이 도피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들이 섬기는 신,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 안에 들어가면 살려준다. 그러한 취지의 도피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도피상은 뭐냐면, 원한이 없고, 부지 중에 고의가 아닌 우연히 발생한 그런 사건에 관해서만 도피상에서 도피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차이점이 이방 사회에서 하는 그 도피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신전 자체가 굉장히 거룩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살인하더라도 그 신전에 쑥 들어가 버리면 그 신전의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냥 살려준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그 의도 자체가 없는 그야말로 우연히 살인을 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는 상황, 그 내용을 가지고서 보호해 주겠다.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이 차이가 있죠. 우리가 부모를 공경을 하는데요. 성경에도 부모 공경이 10계명에서 5계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요. 그러면은 공자 말씀에도 부모 공경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형식은 겉으로 볼 때는 똑같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건 똑같죠. 그죠. 근데 사실상 부모 공경이 있어서 뜻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공자 말씀의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혈통에 대한, 예? 자기를 낳은 그 혈통 부모에 대한 뭐 삼년상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이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공경의 그 하나의 그 표현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랬어요. 부모 공경이. 그러니까 부모가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되는데 너 교회 가지 마라, 하나님 없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경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공경해야 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 말 자체는 똑같지만은 사실상 있어서 내용은 상당히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공자 말씀의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혈통적이고요. 네, 그런 건데 우리가 말하는 부모 공경이 영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혹은 대통령이라든지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해서 다 포함해가지고 부모 공경에다가 지금 의미를 두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내용이 보면 수준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안에서 부모 공경이 수준이 더 높은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거 왜 차이가 있느냐를 할 때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요. 또 히무라비 법전에도 이런 게 있어요. 눈은 눈이고 이는 이다 이랬어요. 그죠? 네, 그렇게 하나 보복할 때 보복법에 관해서.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이는 이고 눈은 눈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눈 빠졌어. 그러면 찾아가서 상대방이 눈을 빼라. 성경에서 그런 걸 말하느냐 라고 할 때 그런 뜻이 아니에요. 눈은 눈, 이는 이 이렇게 말할 때 상호 보복법을 말할 때 그 세상에서 말하는 보복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받은 것만큼 네가 갚아라. 이제 이런 뜻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는 뭐냐면 그 이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눈이 빠지지도 않았어요. 슬쩍슬쩍 스쳤어. 근데 가더니 상대방이 눈을 빼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눈은 눈이고 이는 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감정이 있으니까 보복하라. 거기까지만 해라. 보복해라.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눈은 눈, 이는 이라고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은 네가 절제해라. 하나밖에 손해를 안 받는데 두 개로 갚는다든지 이런 식은 안 된다. 그러니까는 사랑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눈은 눈, 이는 이 얘기는 보복법처럼 보이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눈은 눈, 이는 이라고 하는 얘기는 사랑의 법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받을 때 내가 해를 보고 손해를 받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라고 할 때 나의 권리이기 때문에 나도 막 확 한다 이런 것보다는 저 사람 사랑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는 눈 안 빼도 돼요. 아셨어요? 예? 가가지고 네가 나한테 그랬어. 네가 너를 욕했어. 그러면 나도 너를 욕한다? 나는 당연히 욕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네가 나를 욕해도 나는 너를 축복할 거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기 지금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도 살인자가 가서 숨는 데인데 그 이방 사람들이 그 신이나 신전을 신성하기 위해서 요 안에서는
살인자도 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신성성을 강조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으로 단순한 실수로 인해서 피할 수 있는 것. 그건 상당히 뭐죠? 예, 윤리적이고 영적인 거죠. 도피성이라는 거가 도피성이 있으니까 거기만 들어가면 산다는 게 아니라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자격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그냥 단순하게 어느 곳으로 가면 거기에는 죄인이 살 수 있다. 그런 의미를 받는다. 그런 측의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이 도피성을 이제 모세가 세 개나 두라 그랬는데, 그럼 이 도피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요단강 동편의 셋, 요단강 서편의 셋, 이렇게 뒀다는 얘기는요, 그 혜택을 모든 사람들이 누리도록 해라. 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학교에 이제 교육을 할 때, 이제 공립학교 그러면, 우리 초등학교들이 다 대부분 다 공립이잖아요. 공립이다 그러면은, 이게 저기 뭐야, 저 특수한 목적하는 학교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탄현동에도 학교가 있는 거고, 뭐 일산동에도 학교가 있는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장소에나 보편적으로 다 존재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교육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우체국이다. 국가에서 이렇게 주관하는 그런 하나의 사업들이 있잖아요. 우체국 이런 거. 이런 거 있으면은 우체국이 탄현동도 있어야 되고, 뭐 동네마다 있어야 되는 거지. 우체국이 일산에 하나 있는데 불편하다 그러면은 우편 발송으로 가기 어렵죠. 그래서 이 도피성이라는 얘기는 요단강을 놓고 강을 건너기 어렵잖아요, 옛날에는. 네? 근데 이쪽에 동편에서 세 지파 반이 우리는 여기에 거주하겠다라고 자기 선택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모세가 설교 중에 여기 우선 도피성 둔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여기 도피성 둔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여기에 도피성이 없었다는 얘기는 강 건너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우연히 사귀는 사람들이 강 건너 가다가 다 잡히지. 근데 유병헌이는 왜 이렇게 안 잡혀요?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만약에 그 피해자 가족들이 강가로 지키고 있다가 네 어디 가냐 해서 다 잡아버리면 도피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세 개를 두라고 하는 얘기는 누구든지 하루 이내에 마음만 먹으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도피성이 있어야 된다. 누구든지 이 도피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라. 네, 그런 뜻으로 세계를 돌아 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문제인데요. 그 옛날에는 도로 사정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그런데 막 이렇게 태백산맥을 넘어서 이번에 지방선거 하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 강릉에서 한 사람 나오고 또 지금 된 지사는 뭐 춘천 거주인가 그랬죠. 지역 기반이. 그래가지고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에 말이 강원도지. 예? 이쪽에 저 동해안 쪽에 영동 쪽하고 영서 쪽하고 산맥이 있어가지고 또 딱 나눠졌잖아요. 그죠. 예. 그래가 그 왕래하기 어렵죠. 그죠. 그러면은 이 도피성에 접근하는 길이 문제거든요. 예? 길이 문제인데 그 가는데 아무리 가까운 지역에 도피성이 있다 하더라도 가는 길이 없이 막 이렇게 외진데 혹은 막 길도 없는 그런 험악한 데다 두면은 실제로 거기 못 가잖아 알더라도요. 그래서 도로 폭을 한 14m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도피성 가는 길이. 14m라고 하면 자동차가 지금 우리가 보통 저기 우리 진입도로 같은 데도 한 6m 되잖아요. 폭이. 그러니까 저런 거보다도 두 배 이상이니까 아마 우리 지금 한 여기 앞에 있는 탄원로 네, 그러나 4차 정도 되는 그런 굉장히 넓은 길이죠. 그죠? 한 폭이 한 13m 되는 넓은 길. 자동차가 한 4대, 5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넓은 길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표시판을 세워야 돼요. 표시판을 세워서 도피성 이렇게 거꾸로 해놓으면 안 됩니다. 네, 도피성 여기 있는데 도피성 일로 가서 해가지고 여기 가서 헤매다가 붙들리면은 피해자 가족이 가서 보복하잖아요. 예? 잡아다가 보복하고 이런 게 벌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길을 크게 만들고 그 다음에 가는 데다 표시판을 둬가지고 갈라지는 길 뭐 이런 데를 해가지고 거기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지역마다 하나를 두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래가지고는 이제 왕이 12월 달이 되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점검을 해요. 특사를 보내가지고. 예? 특별 그 사신을 보내가지고 도피성 가는데 장애물들이 있는지
여러 가지 기런 제도로 되어 있는지 이런 걸 해가지고 도피성 제도가 항상 보존이 되도록 그게 바로 왕이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그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아멘? 네, 뭐 어느 죄진 사람이 어디로 도망가서 숨고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하나의 사회 시스템이에요. 사회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런 실수를 저질러가지고 그런 일을 당했을 때는 도피성으로 가야 되는데 가까운 거리에 가기도 쉽고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다 알고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다. 그래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숨어있는 어떤 그런 게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에 이제 자기가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면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이거 우연히 한 것이지 악의가 아니다 이렇게 하게 될 때 도피성을 피하는 겁니다. 도피성을 일단 딱 피해서 딱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 신고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뭐 탄현동에서 살인 사건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해를 본 가족들이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우리 가족 중에 이렇게 피해를 봐서 사람이 죽었다. 그런데 이 살인한 범죄자는 지금 도피성으로 도망갔다. 이렇게 되니까요. 이걸 이제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의 장로들이 도피성을 가요. 도피성 가가지고 누가 여기 지금 살인하고 도피성으로 피했다는데 좀 나와라 하면 이제 나와요. 그걸 이제 인수인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문 앞에서 재판을 해요. 그 당시에 재판하는 자리가 성문 앞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장로들, 그 지역의 이제 지도자들이 그 재판을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이제 사실 여부를 이제 묻겠죠. 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건이 났느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겠죠. 지금 말하면 이제 과학적인 조사를 하는 거죠. 과학적인 조사를 해가지고 네가 평상시에 그 사람하고 무슨 이익관계나 다툼, 원한 관계가 있었느냐. 그 다음에 그러한 사람이 죽는 사건이 났을 때 고의성이 있고 어떤 의도가 있는 그런 하나의 범죄 행위가 그걸 이제 거기서 이제 공평하게 판단합니다. 이렇게 판단한 다음에 여러 사람이 장로들이 판단해서 이렇게 볼 때 공평하게 재판해가지고 이거는 악의적인 살인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지금 살인죄를 저지른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정당한 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도피성으로 가라. 해서 이제 그 도피성 안에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살인죄를 저지르고 도피성을 갔는데 나와서 불러내가지고 재판을 했더니 이 사람은 악질적이고 굉장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아주 흉악한 살인범이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도피성 못 들어가요. 도피성 못 들어가서 그 피해자 가족이 먼저 돌로 쳐요. 이 살인자야. 그러니까 돌로 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일제히 돌을 던져. 이런 방식으로 그 살인자를 처형하는 재판의 결과로 도피성으로 들어가기 정당한 사람하고 아닌 사람하고를 구분해냈다. 이제 이게 이제 도피성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도피성 제도를 하나님 백성에게 줬는데 모세가 이제 그거를 말했잖아요. 그런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둬라 이제 했잖아요. 이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미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께서 딱 판단해가지고 이거는 정말 진정한 살인자로서 처형해야 될 사람인지 아닌 것을 이렇게 골라내는 하나의 그 과정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살인을 했는데 그야말로 진짜 막 이렇게 나쁜 살인자가 있죠. 네? 예를 들면 뭐 한 돈만원 때문에 사람을 갖다가 막 이렇게 잔인하게 죽였다든지 이거 볼 때 이거는 이해 안 간다. 네. 이런 사람은 진짜 이게 뭐예요?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진짜 그렇게 우연히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인해가지고 사람이 죽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럴 때 그 여부를 어떻게 골라낼 거냐 이거죠. 그러다 이런 도피성 제도가 없으면은 피해를 당한 가족들이 가가지고 너 나와라 해가지고 금방 죽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가려지지 않는, 예? 그러니까 어느 시간과 절차를 두고 정당한 재판이죠. 정당한 재판을 거치는 이런 과정, 을 하기 위해서 이 도피성 제도를 둔 거죠. 그러니까 실수를 많이 줄이죠. 실수를 많이 줄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범죄자를 골라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신중을 기할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냉정을 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는 사건의 당사자들이 죽이고 살리고 하게 되면 이건 굉장히 흥분한다고. 네? 흥분하고. 그리고 그 재판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일단 간에 도피성이 들어간 다음에 정당한 재판을 거치게 되면은 그 아주 흉기적이면서도 사실에 부합한 재판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네, 똑같은 공권력이 나더라도요 경찰이 잡아다가 막 이렇게 혹독하게 막 이렇게 고문을 가했더니 아유 내가 살인자 저질렀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로 그냥 막 처형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공권력이 개입돼가지고도 굉장히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공권력이 개입돼도 괜히 실수 있고 개인이 해버리라 그러면 개인들이 감정이 얼마나 나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살인자가 진정한 처벌 대상의 살인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엄격하게 골라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함에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제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솔로몬 때 얼마큼 이게 어려웠는가 하면 두 여자가 와가지고 서로 자기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엄마가 둘일 수 있어요. 하나는 거짓말이죠. 그죠? 하나는 거짓말인데 솔로몬이 그랬죠. 그러면 칼로 쪼개라. 쪼개서 둘이 나눠가자. 사이좋게. 그랬더니 이 아이의 생모가 뭐라해요? 생모가 포기하죠. 네. 아이를 쪼갠다는 얘기는 죽인다는 얘기인데 죽느니 차라리 살려서 저 여자 주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의로운 판단인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 아들이 누군지 지금 말하면 우리가 뭐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는데 그 당시로서는 그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둘이서 와서 오기면 누가 누군지 잘 몰라. 근데 살인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살인하는 경우에도 도대체 이게 무슨 뜻으로 살인을 했는지 그리고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니까 이게 뒤바뀌면 안 되잖아요. 살인하지 않은 사람이 살인자 취급을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살인한 사람이 살인하지 않은 것처럼 그냥 쑥 빠져나간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굉장히 공정한 판단을 하기 원하시는 분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공정한 판단 거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세상의 법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고요. 교회에서도 사실은 도피성이 돼요. 교회가 도피성이 되는데 교회의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도 교회의 그 공의가 쓰는 문제가 그거 돼야 되는 겁니다. 그냥 교회 오면은 무조건 다 옳다라고 하는 생각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재판이 성립될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당에서 불러가지고 오세요 해가지고는 사실조사하고 고소가 들어 그런 얘기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 사실조사해가지고 정말 이게 교인으로서 합당한 처신인지 아닌지에 관해서 충분히 증인들을 내세워가지고 사건을 심사해가지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것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을 뒀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그 공정한 판단과 재판을 사람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 그 문제에 관해서 충분히 그거가 오해되거나 혹은 순서가 뒤바뀌거나 사실 여부가 뒤바뀌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된다 했는데 세상의 법 앞에서도 그렇고 교회 법 앞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우연히 실수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죄인의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엄한 판단 앞에 나 자신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항상 마음에 가진 준비가 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도피성을 뒀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는 공이고요. 하나님의 올바른 판단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살 길을 열어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건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이 도피성을 보면 이제 재판을 하죠. 그죠? 재판했는데 이 사람은 악의적인 살인자가 아니다라고 판단됐을 때 그러면은 도피성으로 가서 지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도피성 가서 이제 지내게 되는데 이 사람이 도피성 안에 나오면 안 돼. 도피성 안에 들어갔는데 너는 우연히 살인했으니까 살려줄게 라고 해서 제안을 했는데 그게 바로 도피성이거든요. 이 사람 죄는 사람을 죽인 게 죄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피성 안에 가서 사는데 나오면 안 돼. 나오게 되면은 보호를 못 받아. 그러니까 피해자 가족이 너 나왔어? 내가 너 죽이고 싶어. 그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야지 효력을 보거든요. 거기서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언제까지 머물러야 되냐, 거기서. 그럴 때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거기서 머물러야 돼.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새로운 대제사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도피선 밖으로 나와도 괜찮아요.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그 도피성에 있어서 너의 죄가 다 진짜 이렇게 용서받은가다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죠.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너의 살인자가 다 이렇게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대제사장의 효력 때문에 이 사람의 생명이 연장이 되고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죄가 용서받고 살 길이 열려지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내포하고 있는 제도가 바로 도피성 제도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도피성은 뭡니까?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가면 죄인이 용서받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는 도피성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 믿음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빨리 가야 되죠. 네? 우리가 허물이 하나도 없으면 괜찮은데 우리가 허물이 많은 경우에는 마귀들이 와서 잡잖아요. 잡아가지고 너는 거짓말도 했고 너는 살인도 저질렀고 너는 뭐 하면은 전부 다 이게 뭐냐면 그 법정에 서게 되면 우리가 그 재판을 받고 이제 처벌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에 있는 죄가 있으면 빨리 인정을 하고 도피성 안에서 숨어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품 안에서 보호받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면 그야말로 살인자도 들어가게 되고 바울로 말하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율법으로 의를 얻는다고 자신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율법으로 자기 자신이 의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죠. 그러니까 바울도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이죠. 율법학자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지식이 많잖아요. 세상에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이 지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르겠는가라고 생각할 때 나는 죄인인데 이 지식 가지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그 사람도 도피성에 들어가야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그런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돈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이 많다 하더라도 이 돈 가지고 내가 우연히 저지른 살인에 관해서 해결이 안 돼요. 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피성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거기서 우리에게 살아나게 되는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부 여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도피성 가는데 다 받아주십니다. 아멘. 도피성으로 가면 다 받아주는데 내가 정말 탐자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래가지고 오게 되면 다 문 열어주고 다 받아주게 되는데 안 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도피성이 피하지 않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탄이 와서 딱 정죄하고 하나님의 법정에 가가지고 심판을 받을 때 너의 이러이러한 것들이 다 죄로 발견되는데 할 말이 있느냐 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모든 허물에 대해서 대속받기를 원하고 나는 믿었습니다라고 말하게 되면 그런 혜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품 안으로 달려가기를 준비하고 예수님의 품 안을 가까이 하고 정말 예수님의 품 안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것밖에는 우리에게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어찌 피할 것인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하나도 없다 했는데 도피성으로 가라고 하는데 도피성으로 가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을 세 개나 뒀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내에 다 갈 수 있고 또 도피성 가는 길도 크게 길을 열어서 다 했고 표지판도 다 뒀다 했죠. 그러니까는 핑계할 게 없다. 누구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숨고 싶을 때 그 혜택에 대해서는 아무도 가로막을 수 없는 그런 은혜의 길이 우리 앞에 열려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알려야 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는데 특별히 나는 정말 살인에 해당하는 중죄인인데 내가 어찌할까 그러면 그래 당신은 도피성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도피성 가는 길을 알려줄 테니까 이리 쭉 가가지고는 어떻게 가면 거기에 도피성이 있다. 그게 뭔가 하면 도피성을 찾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알려주는 그런 길잡이 노릇하게 되는 거. 이것이 뭐냐면 죽을 사람 살리게 되는 일인데 우리가 이런 일도 열심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소돔성이 불탈 때 여기 있으면 불타니까 빨리 소돔성을 나가세요 라는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야지 사람들이 소돔성에서 멸망하지 않고 가는 거 아닙니까? 노아시대 때 홍수심판이 다가오는데 어젯밤에 갑자기 막 비 많이 쏟아지죠. 비 맞은 분 손 들어보세요. 어젯밤에 백원장 왜 맞았어요? 슈퍼 갔다 맞았어요? 별거 아니네요. 제가 어제 저녁 먹으러 갔는데 먹구름이 꽉 끼었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안 와서 다행이다. 그러고는 이제 갔어요. 갔는데 집에 가서 식사하는데 비가 막 쏟아지더라고. 천둥, 번개, 지진이 막 쏟아지는데 좀 이제 좀 비가 적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우산을 들고 이제 교회로 와야 되니까 이제 온 거예요. 뭐 비가 좀 많이 오더라고. 그 정도인지 몰랐는데 그래도 좀 줄어드는데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왔는데 탄현역 여기 좀 왔더니 바람이 막 얼마나 거세지고 하는지요. 우산이 꺾어져. 그래가지고는 탄현역 그 주차장 거기 들어가가지고 한 15분 서 있다가 그래도 그냥 비는 계속 그래서 왔는데 다 젖었어요. 신발 다 젖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이 오게 되면 홍수 심판 오니까 그 방주 안에 피해라.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 길이 뭐냐라고 할 때요. 살 길이 뭐냐 할 때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정말 이렇게 보호받는 것밖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가는 길은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뭐라고 안 하거든요. 뭐 도피성 돌아오는데 네가 돈 가져와라 뭐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나는 이런 우연히 실수를 저질러가지고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지금 피해자 가족들이 나를 잡으려고 따라오는데 나를 좀 숨겨주세요. 그것만 다 족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항상 가깝게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찾는 이들. 그러니까는 지금도 오면 사람들 사이에 그 뭔가를 찾는데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술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마약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뭐 어떤 다른 세상의 뭘로 풀려고 그래요. 네? 그런데 근본적으로 볼 때 천둥 번개 칠 때 두렵잖아.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그 죽는다 그러면 기분이 나쁘고 두렵죠. 그죠? 기분 안 좋죠? 죽어봐야겠어요? 어제 밤에 갔더니 그 의료보험공단에서 검사한 그 결과가 편지가 왔는데 예, 딱 보니까 별로 문제는 없지만은 위험이 있다고 써놨는데 그 만성 위험에다가 노화성 위축성 위험이라 그러죠. 그거 있다고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해서 조직 검사한 건 아닌데 하여튼간에. 있다 그래서 그것을 딱 보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 기분이 안 좋죠. 병이 있다는데 뭐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는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다 시한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저기 중고등학교 청년 지나고 나면 위장병도 남은 나지 안 달리면 없는 거지. 네?
그리고 사업이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게 우리 모세한나 어르신들은 진짜 좋은 거 생각하시고 즐겁게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안 좋은 거 생각하면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옛날 청춘으로 돌아갈 일은 없는 거고, 그죠? 가게 되면 병원 가도 한 번을 더 가게 되고 그런 건데, 오늘 식사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살아가면서 그 정말 예수님께로 피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 그것이 사실은 구원을 하는 데 있어서 생명의 핵심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이게 세월호 사건 나고 나서 안전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면 불안전한 게 너무 많잖아요. 네? 사회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게 너무 많다고. 전철을 탔는데 갑자기 내가 사고를 당한다든지. 네? 투성인데요. 막 이렇게 온갖 일도 다 이래야 됩니다. 이게 지금 세상에서.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안전하게 보호받는 그건데, 마지막에는 다 잡혀가거든요. 사망이 와서 잡아간다고 우리를. 너는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사망이 와서 잡아가는데, 사망이 쏘는 것, 사망이 와서 한번 쏘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세상의 범죄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니까 영생하도록 된 우리들이 흙으로 돌아가서 강간하면 70, 80, 그거를 벗어날 수 없잖아, 인간의 숙명이라는 것이요. 그죠? 그러니까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께로 피해야 되는데, 이 도피성을 모르고 산다는 얘기는 정말로 세상을 흑암 가운데 살게 되는, 네. 살인자가 피해자가 쫓아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도망가야 될지 모르는, 그리고 피해 보복의 악순환을 계속해야 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에 하나 희망의 등불이고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안식처고 피난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다 같습니다.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보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 도피성을 둔 의미는 뭐냐라고 할 때, 이 도피성은 그러니까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법이 뭔가를 알려주는 하나의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죽을 사람, 살 사람, 고의로 살인한 사람, 아닌 사람, 이런 거를 골라내고, 그 다음에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하고 있고, 그리고 도피성 마지막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의 삶에 대한 해법이다. 그런 건데요. 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살이 했죠.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니까 사실은 자유가 없잖아요. 자유가 없으니까 그냥 밥 먹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못하는 경우는 뭐냐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매맞고 풀리는 거지. 네? 노예들 할 때 너는 병났으니까 우리 집에서 나가, 돈 받고 팔아버리면 가야 되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그 삶에 대해서 하나도 자기 주권이 없습니다. 내가 뭐 어떻게 돼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주인이 하라고 하는 거고 죽으라고 죽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뭐 도피성이고 뭐고 이런 거는 없는 겁니다. 노예인데 뭐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해방됐잖아요. 해방돼가지고 모세가 이렇게 인도하는데, 그 광야 40년 동안에 살았던 것이 뭐냐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민이죠. 유목민. 예, 이리저리 다니면서 양을 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유목민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요, 별로 신경 안 써도 대충 사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는 굉장히 단순해요. 굉장히 단순하고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별로 사건이 안 일어나. 사건이 별로 안 일어나. 그러니까는 그냥 얌전하게 그냥 그 광야에서 양들 치면서 그냥 이렇게 순리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무슨 절도 사건이나 사기 사건이나 무슨 횡령 사건이나 살인 사건이나 혹은 뒤에서 고소한다든지 또 뭐 명예훼손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참 없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생활이 불편하긴 하지만 서로 간에 다투거나 서로 간에 원한 사서 뭐 이럴 일들이 별로 없어요. 그게 옛날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로 살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 그냥 그게 끝이고 그래서 자기들이 자유했다 하더라도 그냥 유목민으로서 광야 생활을 하고 다닐 때는 그렇게 그냥 같이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별다르게 할 그런 이유가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 저 요단 동편에 왔다는 얘기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단순하게 유목민 생활이 아니고 정착을 해가지고 목축하는 생활, 저 농경하는 농사짓는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적과국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비가 오게 되면 소출이 막 백교로 나게 되고 이렇게 이제 그 정착해가지고 농경 문화를 이루고 살게 되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되면은 그게 뭔가면 이동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죠? 집을 짓고 산다는 얘기죠. 집을 짓고 산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의 동네를 형성하고 도시를 형성하면서 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이 가나안에는 보면 무슨 성 무슨 성 하잖아요. 이런 것 자체가 벌써 뭐냐 도시의 도시. 그러니까 이 도시의 그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냐 할 때 도시에서는 고기를 안 잡아도 생선을 먹을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어렵긴 어렵지. 그러니까 이제 뭐 안동 강고등어 안동이 오지 중에 오지잖아요. 거기 어떻게 고등어가 옵니까? 그러니까 소금 뿌려서 가는 수밖에 없지. 그렇지만 그게 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네? 뭐 여기서 뭐 뭐야 저 산삼 키지 않아도 도시 안에는 산삼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혜택을 많이 누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문화가 발달해가지고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술 먹는 데도 생기겠지. 술집도 생기고 나이트도 생기고 그러니까 또 뭐가 나겠어요. 술 먹고 사건 일으키는 사람도 생기고 나이트클럽 가서 바람도 나고 온갖 거 다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저기 뭐야 제가 유목민들 몇 명이서 살다가 이렇게 흩어지고 멀리 왔다 갔다 하는데 경찰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도시생활 되려면 반드시 경찰이 있어야 돼. 시비를 가려주고 무슨 뭐 이렇게 민족의 지팡이 공권력이 있어야지 법을 지키는 거지. 그게 없으면은 여기서 누가 양심대로 이게 지키며 삽니까? 그렇죠? 그런 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그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낮에 있으면 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풍요로운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도시를 이루고 농사를 지으면서 부유하게 살고 잘 살고 까지면 좋은데 그 대신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 공사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공사하다 보면 막 추락사도 생기는 거고요. 또 차가 있어서 필라면도 있지만 자동차 있기 때문에 가다가 부딪혀가지고 사람이 죽기도 하는 거고요. 온갖 일이 다 생기잖아. 그게 바로 이제 도시 문화에서 오는 하나의 나쁜 병폐들입니다. 그렇죠? 예. 병이 한번 생기더라도 막 전염병이 다 돌아가지고요. 사람들이 막 떼죽음을 당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단으로 모여서는 공동체 생활, 도시 문화를 이뤄나가는 생활에 있어서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이런 도피성 같은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만약에 이게 안 되면은 그야말로 피해 보복이 다 이루어지죠. 그죠? 네? 실수로 사람 하나 죽었더니 막 10명, 20명이 서로 칼 들고 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러고 이런 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함께 법으로 다스릴 거는 법으로 다스리고 법 이상으로 우리가 자비를 베풀거나 혹은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하고 화해를 하고 이런 기능들이 함께 될 때 이 복잡하고 모든 사람이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은 그나마도 균형을 이뤄가지고 제대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범죄하는 사람은 반드시 곤란해야 돼요. 네? 범죄하는 사람은 반드시 곤란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죄진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무자비하게 가서 막 개인적으로 보복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원칙적으로 볼 때 이런 거죠. 우리가 감옥을 만들잖아요. 네? 감옥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회에서 이렇게 흉악범들을 놔두면 안 돼요. 그냥 격리시키는 거예요. 격리시키는데 돈 들죠.
가서 감옥에서 밥을 먹여야 되고 옷을 줘야 되고 하니까 어떨 때 보면 호텔이라며요. 네? 범죄자가 가서 말이에요. 호텔 가서 노인들 똑같잖아. 돈이 많이 드니까. 격리를 시켜야 된다고. 격리를 시켜야 되는데 사실은 격리를 시키는 이유도 있지만은 거기서 이제 이렇게 교화, 사람의 심성을 바꿔가지고 다음에는 세상에 나가면 이제 죄 짓지 말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신이 좋은 일을 많이 해라. 이래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보낸다는 뜻 아닙니까? 그게 감옥에만 가둔다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순환이 되잖아요, 순환이. 근데 우리가 인간이 그거 하시면 인간이 잘 안 돼. 그거 한번 갔다 오더라도 두 번, 세 번 또 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도피성이라는 그런 거죠, 그죠? 네가 죄가 있으면 죄를 인정해라 그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실수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러면 네가 앞으로 다시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너 세상에 나가서 자유를 얻으라 해가지고 그 법에 대한 것도 존중히 여기면서도 법이 우리를 용납하고 다시 해방시켜가지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보장해 줄 수 있는 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이웃과 함께 살아가고 교회와 함께 살아갈 때 올바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허물을 고백하고 자기의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꼬리표를 붙여가지고 끝까지 괴롭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당하게 받아주고요. 정당하게 받아주고 새 사람이 되라 하고. 근데 사실 우리 교회가 그런 거죠. 교회는 교회를 들어오려고 하면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다 죄인만 들어와야 돼. 교회 들어오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다 죄인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대제사장 품 안으로 도피성이 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죄 때문에 마귀가 와서 나 잡아가려고 하는데 나 좀 살려주세요. 들어온 거잖아. 죄인이 다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죄인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서로 간에 용서해야 되겠죠.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용서해서 형제로 대하고 이제는 새 사람 되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이런 사람 된 거죠. 아멘. 그래서 교회 공동 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나는 죄가 하나도 없어. 근데 와보니까 도피성이라 그러는데 나는 인정할 수 없어.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너도 죄인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화해해가지고 힘을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이 너나 해라. 하나님 말이 자기 또 자기를 잘난 척하고 그렇지 않지 그죠. 그래서 죄는 죄대로 다스리되 하나님의 용납과 사랑은 사랑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가 함께 공동의 선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점들을 도피성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길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품 안에 들어가는 살 길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용서받았다면 이제 또 다른 형제들도 용서하고 함께 이웃을 사랑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도피성 제도를 통해가지고 이스라엘 사회를 더욱더 안전하고 더 살기 좋은 그런 나라로 바꾸는데 이것이 기회였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도피성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살고 또 예수님 안에서 살게 된 우리들이 어떻게 서로를 용납하고